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퀘벡주가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 등 온주 남부 지역과 퀘벡주는 내일까지도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더위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등은 외출하지 말고 기저질환자는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주민 모두는 기온이 높을 땐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와 애완동물은 절대 차 안에 남겨둬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올여름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지구촌 평균 기온은 17도를 넘기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립환경예측센터는 이날 지구촌 평균 기온이 17.01도를 기록해 2016년 8월에 종전 최고 기록 16.92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전문가는 이날을 두고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엘니뇨로 인해 올해 기록이 또다시 깨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세계기상기구도 7년 만에 엘니뇨가 나타나 기온이 오르고 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구는 이번 달부터 9월 사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90%에 이르고 올 연말엔 중간급 이상으로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기후 변동 현상으로 지구촌의 기온과 강수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거나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맥길 대학의 한 전문가는 지구 온난화에 더해 엘니뇨가 발생하면 얼음 폭풍이나 악천후 등 극한의 날씨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캐나다는 주로 겨울과 봄철에 엘니뇨 현상을 받게 되는데 엘니뇨가 강하고 크면 서부와 중부 지역은 기온이 더 오르고 대서양은 허리케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겨울 엘니뇨 기간 중 캐나다는 평년보다 기온이 1도에서 5도 정도 더 높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며 지구촌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폭염과 산불, 홍수, 폭풍, 공기 오염 등 기후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경험하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가 이재민과 전염병 창궐, 경작물 피해를 키운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진드기 매개 질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은 라임병 이외에 바베이시아 감염증과 아나플라즈마증, 포화산 바이러스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주와 퀘벡주 등 전국에서 관련 질병이 늘고 있는 바베시아증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검사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수혈 과정에서 감염될 경우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을 따라 확산하는 질병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폐혈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진드기에서 온 아나플라즈마증은 혈류로 들어가는 박테리아로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오한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나플라즈마증과 바베시아증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포화산 바이러스도 우려됩니다. 1958년 온주 포화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포화산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뇌염이나 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열과 두통, 구토, 정신혼란, 발작을 동반하며 회복된 이후에도 절반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포화산 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진드기 관련 질병이 증가하는 건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온주 당국은 기온이 오르면서 진드기 개체수와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병원과 가정의 등 의료진들은 진드기 감염 질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년간 진드기 매개 발병 사례가 증가하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적용했습니다. 한편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벌레 방지 스프레이를 뿌리고 긴팔과 긴바지를 입어 노출을 피하며 풀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아야 합니다. 또 면역이 약한 사람은 진드기가 있는 지역은 경계해야 하며 귀가 후에는 진드기를 점검하고 진드기 발견 후 한 달 사이 열이 나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질 뻔했던 미제 살인 사건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유전자 기술 덕분입니다. 지난 1975년 5월 3일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북쪽으로 55km 떨어진 417번 고속도로 인근 내셔널강에서 농부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TV 케이블로 목이 졸렸고 손과 발은 넥타이에 묶인 채 발견된 시신은 두 개의 전과 수건에 감싸인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신원 확인이 안 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고속도로 다리 위에서 강으로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2017년 수사를 재개한 온주경찰이 얼굴을 복원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미제 사건을 다루는 비영리 전문기관에 유전자 DNA 감식을 의뢰하고 신원 확인에 성공했습니다. 기관은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가계도 네트워크 정보를 담은 자료와 대조, 추적하는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2020년 확인된 여성은 당시 48세인 주엘 파치먼 랭포드였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전 남편과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사업가 랭포드는 퀘벡주 몬트리올로 여행을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살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몬트리올에 머물던 미국인 로드니 니콜스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활동하던 럭비 선수이자 랭포드와 아는 사이였던 리코스는 현재 81살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습니다. 온주경찰은 니콜스에 대한 범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러 해 동안 딸을 찾아 헤맸던 랭포드 씨의 어머니는 결국 별세했고 신원이 확인된 랭포드 씨의 유해는 고향으로 이송돼 현지에 묻혔습니다. 온타리오주 널스욕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영스트리트와 컴머 에비뉴의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면서 호흡곤란이나 두통 등을 겪은 근로자 6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심각한 상태였다가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으며 6명은 현장에서 중독 상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스연료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서 기계에 배기가스 환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주변에 차량을 통제하고 온주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 동안 무려 7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고 11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욕지역 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남성 한 명이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파티에 참석했던 2명 등 4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뉴마켓과 조지나에서도 약물 과다 복용 3건이 발생하는 등 약물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 보건당국은 펜타닐 과다 복용 물론 최근 들어 매우 강력한 오피오이드이자 불면증 완화제인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되기도 한다며 약물 경고를 발령하고 날록선 소지와 과다 복용 금지, 약물 확인, 911 신고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5,360여 명으로 하루 20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들의 81%는 펜타닐 복용 관련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최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위원회가 운행 횟수와 기본 서비스, 신뢰도, 환승 우선순위, 24시간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2022년도 각 지자체의 교통 순위를 매긴 결과 토론토 TTC는 미시사가와 같은 B등급을 받았는데 정시 운행 등 신뢰도 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도로 혼잡도와 공사로 인한 잦은 우회로 이용 등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익스프레스 버스 서비스 확대와 스트리트카 노선 추가, TTC 안전 강화, 고트랜짓과의 요금 통합 등을 제안하고 인구 증가와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온주 정부와 연방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 이외 지역 중에선 도시의 성장 속도에 비해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라는 밀튼과 2010년 이후 오히려 서비스가 줄었다는 옥빌이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대중교통 카드인 프레스토 카드를 이용하면 문화행사와 명소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스토 디스카운트 사이트를 통해 여름 박람회 C&E 개막전까지 VIP 입장료와 탑승권을 최대 43%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15%,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와 아가칸 박물관, 블랙크릭 파이오니아 빌리지는 20%, 토론토 동물원은 입장료 20%, 연 회원인 10% 할인됩니다. 또 토론토 아르고너츠 미식축구 경기와 내셔널뱅크 테니스 오픈, 더 세컨드 시티 공연이 해당되는데 할인 받는 방법은 온라인 구매 또는 입장 시 카드 제시, 할인 코드 이용 등이 있으며 할인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